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분향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Yahweh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ake fragrant spices, gum, resin, onycha, galbanum, and pure frankincense, all in equal amounts. 아, 향기로운 spices. 이거 잘못 넘어왔네요. Spices 하면 향료죠. 네, 향기를 내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향료를 취해라. 다시 말해서 gum resin 이라는 것과 오닉차라는 것과 갈바늄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and 그리고 pure frankincense 그리고 또 순수한 그 frankincense 이것도 향이 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all in equal amounts, 모두 똑같은 양으로 취하라. 이 향기 나는 향재료를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은 양으로 모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35절에 보면, using the usual techniques of the incense maker. 그, incense. 향을, incense는 향이죠. 분향단에 올리는 그 향을 incense라고 합니다. 그 향을 그 만드는 그러한 일반적인 usual 그런 techniques, 그 기술을 사용해서 다시 말해서 아무나 만들지 말고 그 분향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Blend the spices together. 그 향재료를 함께 섞고 and sprinkle them with salt. 그것에 그 소금을 쳐서 to produce a pure and holy incense. 순수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분향을 만들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향재료도 이렇게 정밀하게 세세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하나님의 향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가 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36절입니다. You shall beat some of it very small. 그 일부를 아주 작게 곱게 빻으라는 말입니다. And put part of it before the testimony in the tent of meeting where I shall meet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날, 내가 너와 함께 만날 그 회막에 있는 그 증거, 바로 법궤를 말하죠. 그 앞에 곱게 빻은 그 향재료의 일부를 놓을지어다. It shall be most holy for you.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지라. 이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 이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은 향기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마 귀신의 집처럼 막 으스스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고 향으로 가득한 정말 유쾌한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겠죠.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갈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어요.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37절입니다. The incense which you shall make. 네가 만들 그 분향, you shall not make in the same proportions for yourselves. 그것은 너를 위해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It shall be holy to you for Yehovah. 그것은 여호와를 위해 너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써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거룩하게 분별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여져야 되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38절입니다. Whosoever shall make like unto that, to smell thereto, shall even be cut off from his people.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자 누구든지, 또 to smell thereto, 그렇게 그것을 냄새를 맡기를 원하는 자, shall even be cut off from his people. 그 백성들에게서 떨어질지어다. 베어 떨어질지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그분의 순전한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정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또그 냄새를 사람이 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집에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 향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향기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